그릴만큼이라도 닦아 배울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상이 없는 가운데 항상 자제함이라. 무한 낙하는 흐름을 따라가고 해저문 봄빛이 강호에 가득함이로다. 그 밀은 또한 그 해제일이라 산문을 폐사하고 결제하여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덧 구순이 지내갑니다. 이렇듯 시간이라는 것은 신속함이려다. 돌이켜보매 인생 또한 이와 같아서 나태하고 방일해서는 청춘이 일순간에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늙어빌입니다. 해제일이 되었다고 하두를 놓아버리고 정신없이 산천을 다니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로다. 하두가 있는 이는 각자 하두를 챙기되 하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안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 일체시에 하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 천번만 번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해야 됨이로다. 하두가 이제 일념이 지속 안 되면 이 깨달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도에 1분 2초도 의심이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공부를 지어가면 막 석 달 안에 대기 이른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전생에 지은 중생의 습기, 전신을 감아가 있는 때문에 이게 일념이 지속이 안 되는 법입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는 선종호가 성가예요. 오종이 벌어져서 설립하여 선의 황금 시대를 맡고 있는 때였다. 운문종의 가산종인 운문선사는 동진으로 출가하여 이번 망구 신신과 정진으로 일간에 왔다. 아주 발심 출가를 해야서 이 일을 해결한다. 그 울문 선사는 동진을 출마해가지고 세상 일에 또 전혀 생각이 없고 생활에도 끄달리지 않고 오직 하도에 전념이 앞섰다. 당신은 목주 선사의 도명이 유명하던 때라.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나와가지고 명성이 대단했다. 목주 선사는 조그만한 단칸 토구를 지어 예인이 전혀 들여다 볼 수 없게끔 한 길이나 넘게 담장을 둘러싸고 한쪽에는 사림문 입장문만 하나 열어놓고 그 안에 생활을 하셨다.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의 그 법이 장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내가 그 스님을 친견하고 탁마하였어. 기어콕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의 법을 깨치리라는 생각으로 목주선사를 찾아갔다. 목주선사가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토굴 앞에 이르러 산문을 똑똑 두드리자 목주선사께서 문을, 사림문을 반쯤 열고 나오시더니 대뜸 맥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셨다. 이러고 일러라! 척 깨달은 안목이 열린 사람은 척 나옵니다. 석가정강으로 나오거든. 이래라.
오문 스님이, 오문 선사가 이제 답을 못하니 이리라면 첫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문점을 하니, 오문 선사가 그 광경을 보고, 목두 선사께서 서슴없이 한 손으로 밀어버렸었다. 한 손으로, 육척 장골이 돼가지고 믹살 자고 밀면 막 3미터 이상 떨어진다. 그래. 그러자 오문 스님은, 저 3미터, 4미터 떨어져서 낭그러졌다. 넘어졌다. 목조 선사는, 여지없이, 사리문을 닫고 들어가 빌어 토관에 넘어 들어가 빌다. 이리로 일어나라 하면 척마 석가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으니 밀었더니 3미터, 4미터 떨어져 빌다. 돌을 깨치면 이리라 하면 막 석가정각으로 나옵니다. 우물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온문 스님이 목조 선사를 친대하고자 참방하였지만, 이르러서는 답을 못하니 계속 이러한 식으로 쫓겨날 뿐이다. 가서 대문을 자고 흔들리면 나오시거든. 반쯤 열어놓고 이르라, 이르라 해도 우물쯤 하면 막 한 손을 밀어버리면 3미터, 4미터에 가서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돌아가 용맹정진을 하다가 하루는, 이번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주도인 토굴 안에 들어가서 가지가지 탕마를 하리라, 그러한 원을 세우고 찾아갔습니다. 사례문을 두드리니 목주선사께서 나오셔서 또 맥살 잡으시고 이르고 일내라 하고 세 번째 갔는데, 그러니 우문스님이 이번에도 뭐 우물쭈물 하고 막 차가 안 나오거든. 그러나 이번만큼은 꼭 그 토굴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여러 가지를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야 되겠다 잡수 먹고 들어가려고 이제 밀어내고 들어가려고 밀어내고 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거든. 그렇게 시간을 하다가 한 발이 안으로 딱, 사림문, 입장문 안으로 들어나왔어요. 밀고 땡겨오다가. 그 큰 육척, 거구신으로서 막, 사림문을 땡기니 막, 발이 막 안에 찡기가지고 막 불러졌거든. 아야라고 소리는 지르는 그게 하도가 해결이 됐다. 오문선사. 그래가지고, 문을, 사는 문을 열어주고 해가지고, 가지가지 이제, 문대비 척척 나오니까 막, 아주, 흔쾌히, 아주, 알았다고 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뼈가 뿌리지는 아야라는 소리에 깨달았다. 하도가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몇 달 동안 씨름하고 씨름해야, 이번에는 가서 막 후대만 죽는 난이 있어도 그 토굴 안에 들어가서 대담을 해가지고 막 성인을 허락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러한 신심과 용맹심이 있어야 이 도가 열립니다. 삼시절제 밥 주고 그는 독방 주고 그러니까 막 편안한데 떨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사는 이제 밥만 먹으면 이런 법당만한 큰 이제 방에서 뭐 다 밥만 먹고 앉아서 뭐 묵어놓고 정진합니다. 그래서 산성은 이제 초저녁 2시간, 저녁 2시간 딱 장군주변에 가서 좋은 일가 있으면 막 가서 뭐 떼주고 하니까 신구창을 만나고 하도에 몰두하고 있다. 그 방에 넣으면 신구창이 아마 차별이 있는가 아닙니다. 산성은 26세 때 그 초대 종선생님 열반에 들고 해서 장례를 치거나 동화사 와서 장례를 치거나 장례를 딱 마치고 구찬 스님들 성철 선사 팔용산에가 토굴을 짓고 그 정진을 한다는데 그 세배대로 가신다고 몇 분이 그리 딱 나서실 때 내가 따라붙었거든. 그 시민의 인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들어가니 탕마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몰라, 내는 몰라. 그러시거든.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그걸음으로 행복선사를 가니까 당말하였습니다 하니 일러도 산수병이야 일이 못해 산수병인데 일이 나오거든 행복선사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물쭈물 하니 막 방맹이 날아오거든. 다른 재명에서 쓰지 못하는 복음을 쓰고 있다. 거기에서 산승이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두를 타가지고 2년 5개월 간 씨름을 했다. 이 하두를 해결하기 전에는 산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절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행복선생께서 이 어려운 관문을 그대가 어찌 해결하겠는가 그러시거든 말이에요. 생명을 떼어놓고 한번 넣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하도가 해결되었어. 그 무슨 하도가 해결되었냐 그것 때문에 행음상소하라는 그 이제 행음스님이 이제 그 높은 나무 갈지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있는데 밑을 지나가는 스님이 달마스님이 사역에서 오신 뜻을 묻는데 나무가지를 밟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입으로 물고 딱 내리져가 있거든. 디룽두룽 내리져가 있거든. 답을 하려니 그만 아주 몇십질 큰 높은 나무가 돼서 떨어져 박살이 낚이고 답을 못하니 못하고 묻는데 어기고 2년 5개월 만에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묻는 것마다 답을 했는데 5년 세월이 들어가 우연히 하루는 행복선사가 그 남은 남천 선사가 이제 그 마주 선사가 다 수반 제자인데 아침마다 그 마주 도인 그 조실방에 그 문안을 다 올리러 갔거든요. 밤새 팬이 좀 섰습니까? 아니, 잘 쉬었네. 네, 그렇게 답을 했더니 하루아침에는 밤새 팬이 좀 섰습니까? 하는데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하시거든 마조도인이. 일면불 얼면불이니까 일면불은 하루 성불해가지고 열반하신 스님 일면불이고 얼면불 한 달 후에 열반하신 스님이 얼면불입니다. 밤새 좋은 거 어떠 합니까? 하는데, 일면불 얼면불이라. 그거 한번 일러보게 하는데, 답이 처가 안 나오거든. 5년간 씨름을 했다. 5년간. 33살이었습니다. 그랬다. 그랬다. 5년 만에 답을 하니, 인증서를, 진재법연에게 붙이노니, 설애의 일구자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다. 그대에게 일구 진리를 전하노니 만인 앞에 전을 펴거나 거두거나 자제히 맡긴다.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품입니다. 그때 나이 33살이야. 그게 해결되거나 묻는 것마다 척척 나오니까 마지막에 열한 5일을 놔두고 행국선사께서 이제 저 지방을 둘러서, 지방 조리스님을 둘러서 이제, 정심시간 1시쯤 되는데 해운정사로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바다 산책하는데, 진제 내가 한 대 묶었네. 지금부터 1200년 전에, 그, 임제선사가 동양으로 갔는데, 이 집에 가서 대문에 톡톡 두드리면서 동양을 왔습니다. 뭐 보리 뭐 한 바가지 뭐 돈 몇 푼 주고 했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에 톡톡 두드리니 동양 왔습니다 하고 아니 대문에 열어졌지 웃지 않냐 동양 왔다 갔다 하니 얌피 없는 스님이로구나 노부살이 그러거든. 어째서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남편 없는 스님이라 하는 거니 대문을 왈크닥 닫고는 들어가지거든요.
1200년 동안 그 고려, 그 신라시대, 그 당나라, 송나라 때 무수도 도인이 배출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정어머니가 없습니다, 중국에. 그만 저 복에게 이러면 되면요. 그걸 물으시는 게 제방에 아메 답이 써있다 뭐예요. 보자마자 서성부터 30년 연간 말을 타고 일용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라에게 크게 받침을 이뤘습니다. 아니,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제방에 척 나오는 게 있었으면 가서 다 안에 들어가서 차로 오면 차로 마시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했는데 이 문답이라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한 선지식의 그 수승을 만나야 명한 제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라도 가서 막 조실이다, 방장이다, 조실이다 하니까는 종전이다 하니까 희상을 지내는 그거는 말짱 없기야. 한국 불교가 부처님 79대의 법선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백인하에 내놓는 그러한 그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이제 그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 이제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 1500대중을 거느린 설궁선사의생을 딱 찾아가지고 딸이랑 항시마가 보내져가지고 항시 시자를 두리러 부축을 받으면서 제방을 하인가 그랬어요. 설봉선사 1500대중을 거느리는 세상에 이제 일주문에 딱 시고는 있으면서 10세 아마 전으로 된 그 시자를 시켜서 설봉선사 그 방문 앞에 가거든. 백부관에 가서, 스님, 좋을 스님, 어째서 방문을 항시 철가를 목에다 걸고 계십니까? 그래, 한번 질문해요. 근데 꼭 이거는 내 소리라 해라. 그랬거든. 시인대로 시작해서 조일신 방문 앞에 다 이래가, 조일신님, 어째서 목에다 철가를, 걸고 계십니까? 아니, 막, 철봉지 활끄덕 문을 닫고, 열고 나오더니 멱살을 잡고는 일래라! 그랬거든. 이미 이렇게 빠르게 막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리가 아니니까 막 우물쭈물 하고 있거든. 아이가 아 이거 제 소리입니다. 제 소리가 아니야. 또 이놈 저 유단으로 불러가지고 반수설 할 때까지 1500대중이 보는 큰 방에 대들보에 거꾸로 달아놓고 작은 중배를 패라. 그러니까 막 거꾸로 가서 막 바로 달아놓고 거꾸로 달아놓고 1500대중이 모인 가운데 막 바른 소리 하라고 패라고 하니까 바른 말 안 하면 죽었거든. 맞아서 아 제 소리가 아닙니다. 운문선사가 3문전에 계속해서 시은 대로 한 것입니다. 아니게 그렇게 갖다 주십니까? 아니니까 조일신님께서 500인의 선지식이 오셨다. 500대중을 지도한 선주식이 오셨다. 대중 가서 모시라 이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은 바른 안목을 갖춘 이는 막 척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공부를 막 마음에 우러나는 공부를 잘 어째 갖고 갔다 오면 막 그 이렇게 막 척 막 무르익어 가지고 하도가 해결이 되면 어떤 부분에 뭐라도 석가천 것 같이 빠르게 막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선지식을 만난 집에 선지식을 해야 된다. 선지식을 만난 집에 우리가 그 해상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마치는데 초점이 많아야 되지. 해제했다 가지고 뭐 다른 산전을 가고 어디가 편리한 거 편한 거 그거 하면 일생이 아니라 삼생일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듣고 우리가 바로 자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운문선사가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해서 그 설봉선사의 해상에 제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래 이제 다 선풍은 크게 도달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자들을 다 20여 명을 모아놓고는 한스님께 하나나기 대여러분들 20여 명의 제자를 모아놓고는 마지막 법문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안 되면 아마 열반에 들으니 너희들 내가 열반에 들거다 항상 기일해 이 웅원선사 그 세 가지 법문을 항상 들어서 말하다오 세 가지 법문은 무엇이냐 것 같다면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그림 예, 물었어요. 우문선사가 우리 언니께 이제 반응이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멋진 답을 했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줘보던 제바종입니까? 제바종인고 하느님께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또 명답을 했어요. 반응 제자가. 세 번째, 어째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하는데,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디를 답을 멋지게 하니까, 우문선사가 내 기일에 열반한 후에, 항상, 재상에, 과일과, 떡을 그렇게 많이 차리지 말고, 이 세 마디만 들어 말해다오, 했습니다. 조실신이 이제 도를 깨달아오면 항상 파리가 있는데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판응스님과 같은 이렇게 이제, 밝은 눈을 갖춰오면 몸을 천번만 받아도 막 항상 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되었다 해도 막 우리가 다른 데 눈을 팔지 마시고 이 하도를 들고 막 아주 순일이 되겠고 그래서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 가지고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지도자의 안목으로 갖춰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일꾼은 어떠한 것이냐? 일공양공 무인의 아니 무한운산 백청충이로다나 무아이미타 아불 한 곡조 두 곡조를 아주 읽어야 그 진미를 아는 이는 없으니 그 말이야. 한없는 구름 산만 깊깊이 푸르도다. 한없는 구름 산만 깊깊이 푸르고 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 잘 간직하세요.